먼 옛날 당나라 9대 황제인 덕종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광릉당에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우분은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죠. 아니 순우분, 술 마시다 말고 자네 어딜 가는 건가? 설마 벌써 도망가는 건 아니겠지? 오늘 하루는 우리 즐겁게 술을 마시며 놀자고 하지 않았던가? 바람 좀 쐬고 오려고 하네. 자네들끼리 마시고 있게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빠져나온 순우부는 집 앞에 느티나무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휴,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가 머리가 아프구만. 그때 바람 한 점이 불어왔고 바람결에 느티나무 잎들이 아름답게 흩날렸습니다. 바람을 쐬니 머리 아픈 것이 좀 가시는 것 같구만. 그런데 술에 취해서 그런가 어릴 때부터 줄곧 봐온 느티나무인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더욱 크고 아름다워 보이는군.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리는 거지? 눈이 막 감기네. 그래, 잠깐 여기에 누워서 눈을 좀 붙여야겠다. 술에 취한 순우부는 그렇게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순우부님, 일어나십시오. 어서 일어나십시오, 순우부님.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뭐야? 도대체 당신들 누구야?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괴한 대국에서 온 사신들입니다. 국왕님으로부터 순우부님을 모시고 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뭐요? 괴한 대국? 나는 처음 듣는 나라인데 대체 그게 어디 붙어있는 나라요? 아니 그보다 여기는 우리 집인데 당신들은 대체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요? 느티나무가 왜 이렇게 커졌지? 당신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자, 시간이 없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드리지요. 어서 가시지요, 순우부님. 가자고? 이보시오. 지금 어디로 가자는 것이오? 말 좀 해보시오. 이보시오. 낯선 남자는 거대한 느티나무 뿌리 앞에 서서 주문과 함께 이상한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무 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아니, 나무 뿌리가 갈라져 버렸어. 이럴 수가? 나무 뿌리 안에는 이상한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순우분을 데리고 그 길로 들어섰죠. 내 다리가 멋대로 걷고 있잖아.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난 가기 싫다 말이에요. 처음엔 완강히 반항을 했던 순우분이었지만 그는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 자신을 데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강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순히 따라가 보기로 했죠. 우리 집 느티나무 안에 이렇게 긴 동굴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 아우,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은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이 사람들은 누구지? 어떻게 내 이름은 알고 있는 거야? 갔다가 봉변만 당하는 건 아닐까? 저 빛은 뭐지? 우와, 굉장하다. 이상한 남자들을 따라 들어간 동굴의 끝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괴한국이라는 나라였죠. 순우부는 상상도 못했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자 몹시도 놀랐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세계도 다 있었구나. 진짜 멋진데? 우리 괴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순우부님. 이쪽으로 오시지요. 순우부는 남자들을 따라 괴양국의 성으로 다가갔습니다. 우와, 여긴 우리나라 궁보다 훨씬 화려한 것 같아. 굉장한걸? 지금 우리 국왕님께서 순우부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순우부님께서도 틀림없이 우리 괴한국을 좋아하시게 될 것입니다. 뭐야 이거? 이 사람들은 왜 모두들 머리에 더듬이가 달려있는 거지? 국왕 폐하, 폐하의 명을 받들어 순우부님을 모셔왔나이다. 어서 오시오, 순우분공.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아니, 저를 기다리고 계셨단 말입니까? 그렇소, 순우분공. 당신은 몰랐겠지만 우린 아주 오래전부터 그대를 지켜보고 있었다오. 마침 그대가 우리 왕국의 입구에서 잠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그대에게 사신을 보냈던 것이라오. 전 도통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폐하. 곧 알게 될 것이오. 자, 공주야, 이리 나오너라. 왕의 부름에 아름다운 공주가 순우분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와, 진짜 이쁘다.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바로 나의 딸이오. 나는 그대를 내 사위로 삼아서 나라 일을 돕도록 하고 싶은데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네? 아니, 저를 저 예쁜 공주님과 혼인을 시켜주신다고요? 제가 능력은 미쳐나오나 최선을 다해 폐하를 돕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폐하. 고맙소. 그대 같은 사위를 얻게 되어 나는 아주 기쁘다오. 그렇게 순우부는 괴양국 왕의 딸과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우부는 공주와의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식들도 낳았죠. 아이들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고 집에는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우부는 남가군이라는 지역의 태수 자리에까지 올랐죠. 순우분이 다스리는 남가군은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백성들은 순우분의 덕과 능력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괴양국의 왕이 순우분을 불렀습니다. 아, 폐하, 저를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이신지요, 폐하? 순우분, 그대가 우리 괴양국에 온 지도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구려.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곳에서 지냈던 시간에 만족하시오? 만족할 뿐이겠습니까? 제게 베푼 폐하의 은혜 언제나 감사드릴 뿐이랍니다, 폐하. 그렇구만. 그런데 순우분, 좀 미안하지만 이제 그대는 그대가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줘야겠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폐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혹시 제가 폐하의 심기를 건드린 일을 했는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요. 그런데 아무래도 곧 도읍을 옮겨야 할 조짐이 보이요. 네? 도읍을 옮긴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그대가 일단 그대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내 3년의 시간이 흐르면 그대를 다시 부를 것이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폐하. 순우부는 가족들과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괴양국을 떠나기가 무척 싫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 20여 년이나 이곳에서 살았기에 무척 정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후 다시 자신을 불러주겠다는 왕의 약속을 믿기로 했죠. 이보게, 순우분! 순우분! 정신 차리게! 어서 일어나라니까! 아니, 여기는 어디지? 이게 어찌 된 일이야? 하하, 이 친구 이거 아주 깊게 잠들었었나 보군 그래. 자네가 나갔다가 너무 안 돌아오길래 우리가 이렇게 나아본 거라네. 아니, 뭐라고? 순우부는 그제야 자신이 집앞 느티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럼 그것이 모두 꿈이었단 말이야? 아직도 이렇게나 생생한데 그것이 모두 꿈이었다고?
이 순우분, 왜 그래? 아직도 잠에서 덜 깨서 그런 거야? 정신 좀 차리라고. 그때 순우분은 괴양국의 입구였던 느티나무 뿌리를 보았습니다. 아니, 저기는 분명 내가 괴양국으로 들어가던 입구가 틀림없어. 개미잖아. 아니, 그럼 나는 꿈을 꾸는 동안 저 개미 나라에 다녔던 건가? 개미와 결혼을 하여 자식까지 낳았고? 아, 개미 나라에서 벼슬까지 받았던 소리야? 이거 세상에... 순우분, 아니 도대체 왜 그래? 얼굴이 사색이 됐네 그래. 자네 정말 괜찮은가? 몸이 안 좋다면 우린 그만 돌아가 보겠네. 그날 밤, 많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 잡은 개미 나라에도 많은 비가 내렸죠. 다음 날 아침, 순우부는 개미집이 걱정되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지난밤 걱정이 돼서 한 잠도 못 잤네 그래. 모두들 무사할까? 개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군. 아휴, 다행히 다들 피한 것 같아. 아니, 그런 것은 아니요. 그런데 아무래도 곧 도읍을 옮겨야 할 조짐이 보여. 네? 도읍을 옮긴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그대가 일단 그대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내 3년의 시간이 흐르면 그대를 다시 부를 것이오.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오. 폐하는 비가 올 것을 알고 날 고향 땅으로 보내셨던 거야. 20여 년의 세월이 결국은 잠깐의 꿈에 불과했다니. 사람 인생이란 것이 참 부질없구나. 꿈을 통해 개미 나라를 다녀온 순부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 후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학문에만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 순우부는 병을 얻어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쩌면 3년 뒤에 다시 괴양국으로 순우부를 부르겠다던 개미왕의 말처럼 순우부는 다시 괴양국으로 돌아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